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일단 영상을 끊고 예, 조립을 마쳤습니다. 조립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이렇게 예, 선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 그래프카드 장착했고요. 예, 이렇게 메모리. 파워 보조 파워선도 뒤로 이렇게 넣어서 깔끔하게 했고요. 타일을 이렇게 다 묶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SSD를 제가 왜 앞에 꽂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다가 장착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앞쪽에 장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예. 뒷면에 있으면은 카바를 열어야 돼요. 카바를 열어서 뭐 이게 SSD 메이크라든가 뭐 이게 제조 열는 원리라든가 뭐 사이즈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카바를 열고 이렇게 보여주면 손님들도 아유 뭐 됐습니다 믿을게요 뭐 사장님 뭐 믿고 뭐 그래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싫고요. 그냥 바로 보이게 이렇게 장착하면 훨씬 편하죠. 그죠? 예, 찜찜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리나 아크릴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신뢰성이 가는, 예. 소비자분께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립은 끝났고요. 한번 컴퓨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파워 연결해야죠. 이렇게 다 연결해서 뒷면에 스위치를 켜고 저는 스위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가바이트 보드는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띡 소리 났죠? 딜리트 키 누르면 바이오스로 조립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USB 3.0도 있고 2.0도 있고 외부 마이크 스피커 단자 있죠? 그다음에 리셋 버튼 있고요. 파워 리셋. 정면을 한번 정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유리는 지금 뺀 상태고요. 예. 이쁘죠? 예. 내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아, 지금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있죠. 뒷면 후문 쿨러를 연결 안 했네요. 컴퓨터를 잠깐 끄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를 끄고 파워는 이렇게 끄두시고 이거 왜 빼먹었지? 아, 참. 케이스도 까맣고, 케이블도 그래서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왜 뺐었는데도. 뒤로 뺄게요. 뒤로 빼서. 길이가 되나요? 길이가 될것 같네. 이렇게 해서 타일을 하나가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케이스를 한번 닫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케이스가 이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자석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그럼만. 옆판도 닫아서 한번 오른쪽 판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저렇게 해볼게요. 어우 이쁘네. 아주 이뻐요.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바깥 조명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고 가정하고 예, 조명을 껐습니다. 예, 사무실 조명을 껐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안쪽 아, 아주 이쁜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컴퓨터 조립하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맥스였고요. 예, 감사드립니다.